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자민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익히는데 어려워하고 있지만 곧 잘하게 될 자민이. 오케이,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라 자민이 파일.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선생님 뭐였지? 가르치다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항상 어떤 것을 보면 소리가 기억나고 소리가 기억나면서 글자가 기억나도록 라 그랬어. 잠깐만요. 우리말 뜻을 보면 영어로 어떤 소리를 냈더라, 그 다음에 그게 글자로 어떻게 바뀌더라를 자민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는 소리가 그러면 선생님은? 아니, 선생님 기억나야지 가르치다가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그러면 노래하다는? Sing. Sing. 쓰는 법? S-I-N-G. 오케이, 그럼 가수는? Singer. Singer. S-I-N-E-R. G-I-A-A-A. 됐습니까? 예. 자,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뭐뭐하다라는 말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농장 농사 짓다? Farmer. Farmer입니까 이게? 아, 예. Farmer. 이게 Farmer라고요? 어떻게 써요 그러면 Farmer는? F-A-R-M. 이게 Farmer겠어요 이게 소리가? 요가의 소리가 F-A-R Far에다가 Farm. Farm. Farm가 아니고 farm. 아. Farm. Farm. 농장 농사 짓다. Farm. Farm. 그러니까 농부가. Farmer. Farmer.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이 녀석입니다. 네. 얘는 cook. 뭐고? Cook. Cook이고 C O O K. 그래서 cook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Cook은 하다시로도 쓰이고. 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뭐뭐 하다 농사 짓다 에다가 ER 붙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 노래하다 에다 ER 붙이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얘는 ER을 붙이면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다음 의사는? Doctor. Doctor 쓰는 법? D O C-T or. 그렇죠, doctor.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 보통은 ER이 사람인데 얘는 OR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익혔습니까? 네, 쌤 있잖아요. 예. 저 처음에 예. doctor 할 때는 예. 스펠링이 잘 안 날아가지고요. 예. 닥터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보통은 뭐뭐 하다에 ER 붙이면 사람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 예. 됐습니까? 그나저나 이거는 자, 그럼 소리 가르쳐 줄게요. 가르치다는 teach예요. teach. 아, 그래서 teach는 어떻게 쓰나요? T C H. 이건 선생님 앞만 봐도 touch인데요. touch. 티치가 아니고. 지워졌어요. 자, 소리가 티치래. 티치. 그럼 누가 티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나요? 일단 티는 들어가서 트 소리 낼 거고 트 다음에 이 소리 낼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이. 시에이치. 그럼 네가 익힌 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생겼던가요? 예. 예?
아하. 이제 와서 아하 하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뭐랑 뭐? 에? E랑 A요. E랑 A라고 배웠다고? E랑 A. E랑 A. 예. 어? 여기서 E가 돼서 그래서 T, E, T 하고 C가 됐어요. 예. 아, T치를 익히면서 이거 EA가 E 소리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익혔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가 된다? Teacher. 됐습니까? 네. 그래서 Teach랑 야호 Teacher.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직업 묻고 답하는 겁니다. What do you do? 잠깐만 이거 셔플 걸려있다. 잠깐만 셔플 좀 풀고 올게요. 그게 뭔가요? 순서를 뒤죽박죽 하는 거. 아. 자, 그래서 이게 뭐였다라고 그래서 what?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됐습니까? 예. What do you do? 그래서 do의 뜻이 뭐라면서 배웠죠? do. 하다. 그러면 you do는 무슨 뜻인데? 너는 하다. 네가 한다라는 뜻인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한다예요. 너는 하니예요? 너는 하니. 그러면 you do가 네가 한다. 누가다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세 가지 종류의 누가다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 만들려고 여기 있던 이 두가 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 있던 애가. 그래서 너는 한다.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그래서 너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가 그래서 직업 묻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랬더니 요리사래요. I am a cook. I'm a cooker 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I'm a cooker 하면 나는 밥솥입니다. 나는 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ER을 붙이지 않고 직업을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표현들은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나는 의사예요.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또 직업 뭡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가수예요. I'm a singer. I'm a singer. 저는 선생님이에요. I'm a teacher. I'm a teacher. 난 농부예요. I'm a farmer. 나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오늘 배웠을 텐데. I'm a four. I'm a pilot. 아하. 예. 오늘 단어도 잘 익혀 오시기 바래요. 오늘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85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90점, 90점 하자. 오케이, 왔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쌤, 예. 세빈이 오면 센터로 오라고 해주세요. 예.